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라무 알리쿰. 알리쿰 살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확장과 한국의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세 번째 강의 유럽의 이슬람 성장이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날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용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포용국가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한국은 서유럽과 북유럽과 같은 그런 사회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네. 현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 우리는 유럽식 정책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신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죠. 네. 복지제도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동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꼭 해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서는 이런 폭동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80%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돈 주고 쉬라니까 아무도 데모 안 일으킵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유럽식 사회주의, 서유럽과 북유럽의 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이슬람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의 또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대영제국의 깃발 아래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들어갔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 있었던 알제리, 투니지아, 모로코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었던 터키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제국주의 아래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수리남, 모슬렘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으로 인하여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이민이 장려되었던 거죠. 두 번째가 다산입니다. 유럽으로 간 모슬렘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생물학적인 인구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영국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 18살까지 베네핏이라고 해서 돈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집도 나오고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왜냐하면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정부로부터 재정을 받습니다. 제 인생의 제일 큰 후회가 둘밖에 낳지 않은 거예요. 모슬렘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베네핏이 나오고 또 집도 나오고 자녀들 잘 키우라고. 이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유럽에서 꿩 먹고 알 먹고 둥지투로 불때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1.6명밖에 낳지 않는데 모슬렘들은 3명, 4명씩 나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모슬렘들의 약 70에서 80%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사촌 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근친 결혼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 안에서는 전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온 모슬렘들이 본국에서 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70%의 모슬렘들이 본국에서 옵니다. 본국에서 데리고 오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인구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백인들과
흑인들이 또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렇게 그 매력이 있어요. 종교적인 매력이 존재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지 한국 교회가 여기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합니다. 또 난민들이죠. 이슬람 세계의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월 달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1년 2월 달에 프랑스식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법, 프랑스 문화에 동화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자가 베일, 그렇죠? 베일, 니캅이라든가 차도르라든가 이런 거를 쓰고 다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25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경하게 동화 정책을 수행하는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데이비 카메룬 대통령이 독일 맨헨 안보회의에 가서 실패한 다문화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한참 다문화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게 된 배경에는 무슬림 테러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적자 5,904명이 IS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로 인하여 염려를 하죠. 그 다음에 성폭력이 있죠. 또 무슬림 남성들에게 이슬람 본토의 문화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화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유럽에 와서 유럽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따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영국 국적자이고 저도 영국 영주권자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된장국만 먹습니다. 영국 성도 집에 초청을 받아 5코스에 맛있는 경양식 음식을 먹고 와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라면 먼저 끓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한국적이 되어가는 걸 발견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무슬림과 같은 그런 단일적인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럽에 왔을 때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로 인한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제 폭력적인 범죄 같은 경우죠. 프랑스 감옥에 한 50%가 무슬림이고 어떤 감옥에는 80%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인구가 2%밖에 안 되는데 이탈리아 감옥에 30%가 무슬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뭐 다 근친 결혼을 하고 또 유럽의 무슬림들이 본국에 사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문제가 영국에서도 한 50% 정도의 무슬림들이 본국에서 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덴마크 국립의료원의 발표에 따르면 근친 결혼을 많이 할수록 유전자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IQ가 70 이하로 나을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또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일반 유럽 사람들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영국에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약 3%가 파키스탄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유전적, 선천적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료를 지출합니다. 돈 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하는 모슬렘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슬렘들은 샤리아법을 따르길 원합니다. 샤리아라는 말이 아랍어로 샤리아,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알라에게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 모슬렘이 가야 될 길. 이 샤리아라고 하는 법을 따르는데 한 80%가 국법이 아니라 샤리아법을 따르겠다고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슬렘들이 많아지니까 샤리아 법정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에서 샤리아법을 일부 허용해 주는 거죠. 가족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에만 해도 85개의 샤리아 법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이슬람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으라. 그것을 국가에서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충돌을 낳는 거죠. 그 다음에 모스크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교회가 아니고요. 모스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첨탑이 뭐냐 하면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첨탑 위에 올라가서 하루에 다섯 번씩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하고 외칠 수 있는 이 첨탑이 있을 때만 모스크가 됩니다. 첨탑이 없는 사원은 무살라라 그래서 기도처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스크는 작은 모스크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뭐 2층 상가 모스크 혹은 지하 모스크 이런 개념이 없고 전부 거대한 건물들입니다. 그게 한 7천 개가 있습니다. 영국에만 1,800개의 모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3천에서 5천 개의 꼬란 학교가 있습니다. 또 독일에도 2,400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기도처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천 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많아지니까 거대한 모스크들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변하여 이슬람 사원이 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을 닫으면 교회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뭐에다 쓰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문화유적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변에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항상 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겉 외형을 그대로 보관해야 됩니다. 누가 사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무 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게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요. 대개 1억입니다. 1억. 이슬람 사원에서는 기독교를 정복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카펫을 깔고 메카 쪽을 향하면 좋은 모스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게 수백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나 알라나 꾸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비판하게 되면 그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에 살만 루시드라고 하는 인도계 영국인 작가가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책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실제로 하디스에 보면 이 모하메드가 자기가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책망을 해서 계시가 바뀌는 내용이 꼬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 부족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알라였거든요. 그 알라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라트와 우짜와 마나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쿠라이시 부족이 모하메드에게 이 세 딸을 인정해주면 박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습니다. 라트와 우짜와 마나트의 기도는 곧장 알라에게 알려지나니 이런 식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알라에게 세 딸이 있다니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구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사탄에게 계시를 받았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게 악마의 시라는 소설인데, 그것 때문에 이란의 호메이니가 살만 누시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도 도망 다닙니다. 한 20만 불, 한 20억, 25억 정도의 보상금을, 누구든지 살만 누시디를 죽이는 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모슬렘의 폭력성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2004년에 네덜란드에 테오 반 고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굴종 썸미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모슬렘 여성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지만 또 이슬람식의 방법으로 때로는 살해를 당하고 명예살인을 당하고 이런 학대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10분짜리 보여준 겁니다. 이거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테오 반 고흐가 암스테르담 아침 출근길에 모하메드 보엘이라고 하는 모로코 2세에 의하여 길거리에서 총에 맞고 양쪽 가슴에 마체테, 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양쪽에 박혀서 죽습니다. 2015년 1월 7일 날 프랑스의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잡지사 모하메드 만평을 그렸습니다.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때 종교에 대한 풍자, 종교에 대한 비아냥, 이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하메드에 대하여 비판적인 만화를 그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어느 날 밤 그 잡지사에 들어가서 12명의 편집인들을 죽이고 10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더 이상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모하메드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알베르 까미가 이슬람을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유럽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슬람 인구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하여, 그 나치 정권에 의하여 뭐 600만 명이 학살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유럽에서 살아왔는데 21세기에 와서 또 다른 학살과 또 다른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꼬란에 보면 유대인은 최고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를 비판했기 때문에요.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갔을 때 처음에는 도와줬는데 자꾸 메시아라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아주 그 어떤 보복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꼬란에 나타납니다. 꼬란 5장 28절에도 유대인은 최대의 적이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온 모슬렘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유대인 상점이라든가 또는 유대인 묘지에 나치 그 표시 그림을 그려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니까 일부 다처가 그동안에는 기독교 문화에서 일부 일처였는데 꼬란 4장 3절에 보면 네 명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 이것은 중동에서의 사회 보장제도였어요. 일부 다처가. 왜냐하면 지금 7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슬람은 7세기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의 삼국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이루어지죠. 이런 때라고. 이 시대에 이슬람의 전투 가운데 우후두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 700명이 전투에 나갔다가 70명이 죽어요. 10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럼 남자가 죽고 나면 남은 여자는 과부가 되죠. 당시에는 농경문화가 아니고 상업문화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은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일부 다처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였다고, 그 시대에는. 그러나 7세기에 있었던 그 사회보장제도가
21세기에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만 가구가 일부 다 처제를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그 동네에 가면 애들하고 엄마들밖에 없어요. 일부 다처의 부인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일부 다처를 허용해 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2008년 2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베른 대학교의 크리스찬 요케프 교수에 의하면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실패했다라고 발표했어요. 또 중동의 학자인 버나드 루이스가 늦어도 21세기 말에 유럽은 대부분 무슬림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럽의 이슬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뭐 정치적인 몫은 정부의 몫이고 한국 교회는 이 다문화가 지나고 나면 어떤 세대가 지나냐, 유럽은 AD 2000년부터 다문화가 끝나고 다종교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교가 중요한 시대가 돼가는 거죠. 첫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당합니다. 중동이 왜 이슬람화됐고 유럽이 왜 그 길을 갑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절대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 교리만 알아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 다문화 시대에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까? 영국에서 교회가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를 받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흡수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전수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불교인들이 신앙 전수율이 95%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신앙 전수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65%밖에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권을 이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원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왜 이슬람을 얘기하느냐? 이슬람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기 위하여 이슬람에 대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원시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합니다.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마살라마. 마살라마. 감사합니다.